우리 호명하신 분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인 가수 대상 가수 장원택님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원택님 어디 계신가요? 오늘 의상을 멋지게 가장 베스트로 했었는데요. 장원택 우리 가수님, 예, 오늘 그대 안에 블루를 노래를 해주실 것 같았어요. 예, 블루색상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상식에는 우리 황성호 대표이사님 잠시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대한민국 최고의 한국 연예일보 대표이자 대한방송 언론뉴스 그리고 가장 미남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신인 가수 대상입니다. 여기. 장원택 기획에서는 대한민국 대중가요 방송에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한방송 언론뉴스 황성호 축하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호명하신 분들은 앞쪽으로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수 태지, 이창희 가수, 이진우 가수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기 가수, 하우린 가수, 김나은 가수, 이혜령 가수, 박정수 가수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피아니스트 이지은 양도 앞쪽으로 나와주시고 네, 신인 가수 가요대상 가수 태지 한국문화의 조심사 대한방송 언론연합뉴스 황성호 축하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지은 피아니스트 앞쪽으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은 피아니스트 앞쪽으로 와주시기. 자, 전부 다 가수분들은 전부 단상 위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수 송영관, 김대훈, 이보은, 박대박, 떠나은 모든 가수들은 단상으로 한꺼번에 모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지은 피아니스트. 자, 먼저 오늘의 피아니스트 이지은 피아노 지도자 대상을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에서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상에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빠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혼자서 이렇게 독차지 하려는 상을 황성호 대표이사님, 네,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에 제가 빠져야죠 뭐. 네, 우리 황성호 대표님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계속해서 우리 이혜령 우리 가수에게 상장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요발전 외교류 대상입니다. 아주 높은 상인데요. 마찬가지로 황성호 대표이사께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나은 가수 앞쪽으로 나와주시죠. 네. 네. 제가 옆에 찍어드리겠지만 황성호 대표님이 혼자서만 찍겠다고 남자 가수는 저보고 찍으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럼 부상으로 케어셀에 리클케어 화장품 하나씩 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아주 비싸기 때문에 약간 좀 마음이 많이 떨렸지만 약속은 지키는 사나이요 황성호 대표님. 마찬가지로 이번에 대상은 가수 김나은 어떤 상이죠? 네, 예술봉사 대상입니다. 대한방송 언론 연합뉴스의 황성호 대표께서 증정합니다. 자, 어디 계십니까? 김나은 가수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나은 가수, 네, 김나은 가수 안 계시면 더 나은 가수가 상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수입니다. 더 나은 가수가 왔습니다. 김나은 가수, 더 나은 가수가 더 예쁘고 더 노래 잘하죠. 더 나은 가수 한국가요 인기가요 가수 대상 더 나은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상은 리클케어 이게 미백 효과가 있는 화장품 10만원 상당의 부상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황성호 대표님이 모자라다는 이유를 안 줄 수 있으니까 그때는 황성호 대표님을 멱살 잡고 달라그러면 황성호 대표님 주실 겁니다. 네, 우리의 사나이 황성호 대표님. 자, 계속해서 가수 송영광 우리 가수 모시겠습니다. 송영광 가수는 정말 노래도 잘하고 봉사활동이 투철하죠. 이번에 드리는 상은 인기 가수 대상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남자분은 제가 옆에 사진 찍어도 대표님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가수는 김대훈 가수입니다. 계속해서 가요 공로 대상입니다. 김대훈 가수 언제나 늘
힘들고 지친 우리 약자들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가수를 위해서 상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계속해서 시상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가수는요. 어우, 이번에는요. 직접 멋진 목소리 해주시죠. 가수 이보은. 축하합니다. 최우수 가수입니다. 어우, 예. 오늘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봉사와 노력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예. 네. 우리 황성호 대표님 앞으로 각오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언론사의 중재로서. 아,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자리는 많은 VIP분도 오셨는데요. 네. 또 반가운 인물이 보이네요. 오늘 이렇게 현철 가수부터 시작해서 네. 이 스타 가수들을 모시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인데 상을 안 받아서 서운하실 것 같아요. 아이 좋죠? 네. 뭐라고요? 아, 상만 주기만 받지는 못했던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고 네. 이마룡 선배가 가방을 들고 다니셨던 전설적 같은 이 가요계의 네. 대부시죠. 근데요, 네.